아, 어린 아기가 나서 걷는 데까지는 한천한 오백 번 정도를 넘어져야 이렇게 제대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그럽니다. 바로 걷지 못한다고 야단을 치든지 욕을 하기 그러면 이 아이는 곧, 어쩌면 걸을 지도 모를 수도 있다 그럽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마다 그 부모와 또 형제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걷기 일어나기도 하고 걸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 한 가지 일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숨을 한 번에 이런 어, 실패를 통해서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중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두려워하면 바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도 이 산불이 나서 까맣게 타버렸는데, 그 산천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화해할 때그 나무들이 다시 자라고, 그리고 풀이 그곳에서 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가운데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용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던 우리는 사람들과 그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한 반역한 인간은 평화와 행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가지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코 행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가 되기 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바로 돼야 그게 우리가 화해가 됐을 때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사야 4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의 마음엔 평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청산하시고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용서받고 용서받고 용서받아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앞서고 화해가 뒤따라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나 다 감당할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너무 높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죽어버리면 끝이 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는 한번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히 청산된 겁니다. 이제 죄를 짓는 불의하고 추악한 것을 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 주셔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한없이 큽니다. 비누를 쓰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할것 없이 다 비료를 씻은 씻은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다 때가 없습니다. 차별이 하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비누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양 동서양의 죄인이든 의인이든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난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는 우리의 대신하여 죄를 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어 주겠다. 네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만나겠고 보여주겠다. 인간의 수양이나 인간의 도덕이나 노력으로 온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의로워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는 깨끗해진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자기의 화목해 하시며, 그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면 그 다음에는 화목하게 돼요. 용서해 주고 화목을, 화목하지 않으면 냉기가 도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도 한쪽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면 용서해 주고 화목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면 화목해져. 그다음에는 옛날과 같이 화기애애하게 서로 받아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는 해도 화해는 못해. 이건 아니죠. 용서하고 나면 서로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친 하나 아버지시고. 친 아들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건데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보혈로 의로워진 뭘 얻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은 세 살짜리 아이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례식엔 옷을 남루하게 입고 눈에는 어 지금 충혈이 되어 있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 그 사이에 이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술을 마셨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시카고의 한 교회에 수천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20년 전에 제가 돌보질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들었던 아이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장례식에 신발을 훔쳐갔던 파렴치한 범자입니다 그런데 벌레만 또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을 은혜를 다 내려주셔서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가 누군가 하면 유명한 부흥사 멜트라는 목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화해에 이루어졌을 때 파렴치한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는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크게 쓰셨다, 직분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보면 그래요. 어떨 때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너무 못나고 못나게 보이고 믿게 밉다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너무나도 못났다고 보이고 밉다고 탄식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참 얼굴 꼬락 니일 보기가 싫어서 세수도 안한 일도 있고, 또 세수도 하면서 거울도 보지 않아 하고 그냥 닦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해하고 열등의식과 그리고 좌절감을 가질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할 때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와 화해하지를 못하고 이런 불행한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따뜻하게 사랑해야 사랑하는 사람 찾아도 사랑할 수도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신앙인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용서해 준 사람을 왜 자기가 미워하는 겁니까? 왜 자기가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받았으면 그 다음엔 아무리 과거가 또 그리고 못나고 열등 의식과 자절감에 빠지는 자화상을 가진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자기를 화해하고 자기를 끌어 안아야 됩니다. 내며 구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한 긍휼을 여기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죄를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는데 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화해하고 그리고 자책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10년, 20년 전에 지은 기회를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한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한번에 우리가 한 번에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 짓고 용서 받는 것도 한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요. 우리가 보면 기도원에 와서도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는 것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는 피해나 놓고 이 기도원 떠날 때이 예배당 떠날 때 그때 다이곳메고 떠나는 사람들이 또 다시 또그그 그기들 또 기도 드려요. 그거는 아는. 우리가 여기 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놓고 무거운 짐을 다 짐진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면 가다 맺겠으면 그 다음에 그 짐은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이 짐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그 다음 우리는 해결할 게 아니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런데 와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그, 그 자, 자책 가책 이게 자꾸 와요. 옛날에 지은 죄 그거 그거 가지고 자꾸 그걸 충동질하고 너 이런 죄 짓지 않느냐. 았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 문제 해결해 돼. 그리고 네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는 이것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실수한 것도 그것들 그걸 갖고 자꾸 그걸 끄집고 있는 건 이거는 바로 그게 매에있는 것은 이건 매게 성령이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매이게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자책하게 해서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이 꾸짖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부르짖고 당장 부르짖으면 용삼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게 자꾸 생각나면 우리가 비누로 몸을 씻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씻으면 모든 그죄 그때는 다 씻어지고 없어지죠. 또 다음에 어떻게 또 살다가 보면 더러워진 그것도 비누로 씻고 마찬가지. 그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예수님께서는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나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제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머리부터 씻어 주십시오. 한한번 모욕 한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한번 우리가 다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목욕한 것처럼 원죄는 다 씻어졌고, 이제 자범죄, 우리가 늘 발로 다니면서 씻고 있는 것, 바로 그거, 그거는 매일 우리가 회개하면 돼. 새로 지은 그 죄를 회개하면 다 씻음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데이 계속해서 그너 그리지 않았느냐? 가책하고 자책, 자책을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뉘우치고,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반성하는 기회를 줍니다. 아,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러고 보면, 이 계속해서 자책을 하게 하고, 가책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래요. 율법주의자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찬송을 부르고 살지를 못합니다. 늘 가슴을 치고 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는 그렇게 큽니다. 한번 용서하면 영원히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한번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한번 용서받은 것은 영원히 그것은 죄.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한은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범하지 않, 않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후회하며 반성을 해서 자책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 죄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줘야 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자복하면, 그 다음에는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들쳐내는 것은 마귀가 우리는 참소하는 겁니다. 성령이 회개시키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회개한 죄는 영원히 씻음받고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웃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시면,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해를 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응어리가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그 이웃의 잘못한 것, 그걸 내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살면 안 돼요. 저희 교회, 교인이 저 세브란스의 암병원 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 들어봤어요. 한 번은 병원에 어떤 부인이 왔는데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바로 그가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알아본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는 갑상선 암으로 치료를 했고 수술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간에 또 암이 생겨서 또간 수술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자 자궁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방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때까지 당신이 지금 유방암 걸리고 유방암을 걸렸는데 그 모든 암이 지금 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병원에서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간암 그리고 이 갑상선 이 하는 것 모든 것다 자궁까지 한 것이 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렇다. 마음의 병이 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남편과. 우리 남편은 사실 고아 출신인데,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서 둘이는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건축 현장에 가서 건축 일도 하고, 시장에서 안 해본 장사가 없이 다 장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살만 했었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중소 건축. 업을 하는 분에게 거기에 투자를 했다 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돈도 다 날라가 버리고 자기 그 집까지도 날라가 버리고 이제는 월세 집에 사는데 남편과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그리고 거기 사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갈기 갈기 그 사장을 잡기만 하면 찢어 죽이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마음만 뿐만 아니라 잠을 자질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편도 그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울며 고통을 당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학교 가야 할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좁은 방에서 웅크리고 자는 걸 보면 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원한이 사무쳐서 이가 갈리고 건축회사 사장을 잡기만 하면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다 마땅한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암으로 유발됩니다. 당신은 지금 갑상선, 간암, 자궁암, 지금유방암까지 걸렸는데 그 마음의 골은 것이 터져서 암으로 나온 겁니다. 문제는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유방암을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암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암 수술을 하느라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 때문에 그냥 약을 한 주먹씩 이렇게 하루에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어쨌든간에 용서부터 먼저 하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여자가 자기를 망하게 한그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를 않고 안는 그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찬송도 부리고 그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한 주먹씩 먹던 그 약도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찬송도 부르고, 다 그렇게 웃으면서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섭성과 원통함이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병도 찾아온다는 것, 또 우리 이 가운데 그런 혹시 육신의 이런 고통이나 모든 문제가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 혹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남에게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자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 내게 바로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마했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은 의롭게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이상 저도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은 이상 저도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잠은. 16장 2절에 "사람을 행이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도 자식도 재판하면 안 되고 남편도 자식도 이웃도 우리는 재판하면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눈이 정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재판관이 될수 없는데 재판관 노릇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남의 눈에 티는 티로 보이지만 내 눈은 들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식장에 이제 한 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러 줄쭉서 가는데 한 학생이 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악수도 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걸 본 어떤 한 학부 형이 요새 아이들 참 버릇없어. 어떻게 총장한테 다 졸업장을 받으러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 악수단으로 내려가는가. 그걸 옆에서 들었던 학생이,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너무 쉽게 비평을 하지 마십시오. 저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참 모범생이요.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왜 저리 손을 넣고 저렇게 한 손으로 하느냐? 그 학생은 외팔이 한 손잡입니다.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서 내려갑니다. 오해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가볍게 봤구나. 외모로 보고 진실을 알지 못했구나 후회하며 해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사물을 볼때 세상 것을 우리가 다 보면 우리는 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내 중심에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틀림없이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에는 만물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는 남을 비평하거나 판단할 게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들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난 남의 들뽀를 보고 나는 들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 아이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너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스테리 존스와 그리고 로만필은 사람의 마음을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 정신과의 육체에... 얼마나 많은 해독을 주는지를 실제로 일으키 들었습니다. 한 부인이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 부인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오래 살았는데 친정 어머니가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간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때릴 수는 없고 이 손을 가지고 힘을 주고 그냥 때릴 듯이 그렇게 오른손을 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되니까 팔을 쓰지 못해 팔 마비가 됐다. 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걸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앞에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바로 화해를 하고 나니까 이 팔이 풀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팔병신으로 지낼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어머니 앞에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의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몸에 이리긴 현상이 나타나더라. 미시간 대학에서 1324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과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용서한 사람들이 건강했더라. 피츠버그 카네기 메론 대학에서는 276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친구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감기도 걸리질 않더라 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하여하면 건강에 면역을 받아서 병도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 한없이 용서해야 돼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는 한없이 해야 된다. 한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돼. 고약한 남편을 언제 얼마까지 언제 용서가 해야 겠습니까? 바람피운 아내를 언제까지 용, 언제 가서 용서해야 돼요? 허랑방탕한 자녀들을 언제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한없이 용서해야 돼요. 한없이 용서해야 돼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용서를 몇 번이나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입니까 헤아릴 수 없이 한평생 살면서 수만 번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십니까다 용서해 주셨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 용서를 빈 것은 다 용서를 다 해줬어요. 한 번도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끝없이, 한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사야 22장 16절 말씀면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공해가 심한 이 제약 속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나면 시선 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다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그난 다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럼 몇번 용서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일주일에 일곱 번이 아니에요 일곱 번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분을 일곱 번까지 해라. 7749, 490번, 여러분, 490번도 용서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지으면 460번, 490번, 490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만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 받지 못했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용서 못 받았지. 회개한 것은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 받았고. 그리고 지금 짓는 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안하세요? 다 우리가 그아 그랬으면 야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짓지 아니요 한번 죄를 짓는 건 다시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있어야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그래요? 회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자, 위대한 용서를, 용서와 화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셉과 그 형제를 한번 보십시오.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유언을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에게 판그 죄가 너무 무서워서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그동안 아버지의 방파병으로 삼아서 아버지가 다 때문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마 저 요셉이 자기들이 팔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너무 겁이 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유언을 이렇게 조작해서 유언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향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은 허물,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당신이 그들에게, 그에게 들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느냐? 얼마나 겁이 났, 났으면 저 형들이 저렇게 유언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요셉은 속이 번하게 다 들다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하여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그의 친이 와서 요셉의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이 니이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당신을 당신 하나님이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위대한 용서와 화해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리고 3년 동안 감옥 생활 생각하면 참 뼈가 갈리도록 이가 갈리는 한이 맺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들을 다 그때 그때마다 용 그때 용서를 다 화해를 다 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지금 그런 화해 용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종사를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을 병이 들었으나 죽었을란지도 모릅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면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살을 했을란지도 몰라. 앞으로 살 보장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게그 믿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마음 속에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서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이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 나를 막대기로 그리고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를, 가를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믿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지킨다는 걸 생각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상 주시기 위해서, 밥상을 차려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내게 보내시는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주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일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변앙에 낭떨어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내가 이렇게 우개 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사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실패가 앞으로 성공이 될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형통함이올 것이고, 오늘 내가 넘어진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부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안 보이고 안 보이면 밥상이 내가 없습니다. 진수성찬을 먹기 싶어도 원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을 차려 주질 않아요. 오늘 내가 진수성찬을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 고통이 바로 내가 진수성찬을 맞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복이다. 생각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부흥사 빌리 블레이. 이 부흥사는 전에 건투 선수였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옛날에 자기하고 건투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아서 진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아 그래서 반갑다 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악수하는 척 가까이 오더니 금방 한방 그냥 때렸습니다. 한방 날리는 바람에 그냥 거꾸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얼굴을 싸면서 일어나면서 그리고 과거에 내게 근투 시합에서 내게 맞아서 졌지 그래 복수를 하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때렸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거든 한번더 때리라 밤을 내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했다. 그랬더니 침을 택받으면서 가버리세요 그리고 때린 쯤면 마음이 참 복수를 했으니까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맞은, 블레이는참 마음이 편하고 흡족해요. 그리고 또 마음에 그래도 분이 다 풀리지 않거든 한방더 때리라. 그런데 때렸던 이 친구는 그렇게 한 방을 맞고 얼굴을 싸매고 들으면서 눈을 떠이 뜨고 그리고 네가 나를 때려도 분이 다 풀리지 않으면 또 때리라 하면서 하는 그 눈빛이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 다음에 괴로워서 블레인 목사의 교회 찾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한방 맞고 이렇게 전도를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모두를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빈 구덩에 이 던져 넣었던 그 형님, 죽이려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 용서함으로써 예고의 총리가 됐고, 그 후에 아마 팔집, 민족을 다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죠. 아마 형들이 팔지를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었죠. 언제나 행복과 축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뒤에 반드시 행복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통해서 감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진수, 성찬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반항하지 말고 진수, 성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한과 미움의 독서를 품고 있는 인격은 바로 자기 인격은 파괴되지만은 마음의 치료와 평화를 하면서 용서하면 화해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무서운 독이 내 몸속에 퍼져 들어오고 맙니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내 마음의 평화가 그리고 내 마음의 병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상대가 그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잠1 0장1 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떡한 조각에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건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집 가고 장가 갈때 사람 보고 우리가 인물 좋고 재무산이 있다고. 가면 잘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이런 사람하고 살면 이런 데 시집을 가면 장가를 가면 참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처 피차 용사하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서로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다 같이 용서해라. 그 위에 사랑으로 덮는 띠라. 제가 목회할 때 결혼을 주례할 때꼭이 얘기를 신랑 신부에게 고백을 하게 해서요. 서약을 하기 전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참,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집 갈라고 갔는데, 참 행복하려고 갔는데. 장가 갔는데 상대가 뭐야? 내게 종이라. 하니까 얼마나 종이 생겼으니 좋아요. 다 신랑도 신부도 좋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종이 뭔지 아냐? 종이 뭔지 아냐? 종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종은 아무것도 없어. 이름도 주인이 이걸 이름을 지어줘서 이름을 부르면 이름 있고 없으면 어이어이하면 종이요. 자식을 낳도 열달 동안 고생을 해가 자식을 낳도 주인이 이건 네 자식이다 줘야 내 자식이지 안 주면 주인 자식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다가 보면 이해가 안될 때도 너무 많아. 이해를 또뭐 하려고 해도 다 못해요 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종은 이해가 안 돼도 종은 종으로 일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데 용서가 안돼내 상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 용, 화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고 화해하라 했기 때문에 하야 돼요.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 모시면 됩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떤 책에 화해의 악수라는 글을 봤어요. 이 글은 뭐냐 하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 이원이 죽는, 죽, 장례식 때이 얘기입니다. 험프리 상원 의원이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다 죽어 갑니다. 그러면서 죽을라 그러면서 눈을 못 감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참 죽을라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는데 저 닉슨 대통령 우리 자, 목사님에 가서 닉슨 대통령이 내가 꼭좀 만나서 화해를 해야 눈을 감고 가겠다 죽기 3일 전에 잭슨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닉슨 대통령 화해하고 해야 눈을 감고 가겠다 그럽니다 그는 너무 정치를 하면서 정적이었고 너무 험프리가, 그리고 닉슨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눈을 못 감겠다는 거야. 그래서 잭슨 목사님이 닉슨 목사님께 대통령이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그리고 험프리가 그동안에 내가 참 잘못했다고. 안 그래도 될걸 내가 너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다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닉슨이 눈을 감고 천국을 갔더라 마지막 장례식 그 험프리 부인 옆에 닉슨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 그 얘기 바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더라. 자먼 10장 12절 말씀에 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서로 사랑하되 모든 사랑으로 덮으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미움을 다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요한 일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함을 너희가 아느냐? 서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살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속할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는 아느냐? 용서는 용서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용서하는 글을 보았는데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읽어 드릴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쓴뿌리는 독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는 상처를 닮아가게 되고 조심조차 미워하게 된다. 자신조차도 미워하게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는 자신을, 자신이 받는다. 세상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용서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이를 티끌이 쌓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늘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기 자신의 용서와 이웃의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야만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세상은 가지밭입니다. 흑암이요, 배설물 구덩입니다. 오직 좌절과 절망과 슬픔만이 따라올 뿐입니다. 보혈 앞에 영원히 용서받는 우리들은 영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